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934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은 카카오그룹 계열의 게임 퍼블리싱 업체로서 게임 개발 자회사와 외부에서 개발된 모바일 및 PC 게임의 퍼블리싱 및 채널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이 6월 29일 날 나왔는데요. 양대마켓 1위 매출액 1위를 기록하면서 리니지M을 뛰어넘고 1위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위쪽에 저항대 다 뚫어내면서 상승한 이후에 매물 구간대에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대 모두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이제 30분마다 단일 거래 매매가 진행되어지는데요. 단기 과열 종목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 그려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일 동안 1200명대 넘어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 1300명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함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 늘어나게 되어서 12일부터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제한 4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4단계를 시행하면서 이제 거리두기 제한을 좀 더 격상시킨 것인데요. 이렇게 거리두기 제한을 4단계까지 올리게 되면 당연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게 되겠지만 소비의 형태가 조금 아무래도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 같은 주가들은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을 당시에도 게임 관련주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오딘이라는 게임 출시를 하면서 흥행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 견인했는데요. 오늘 이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증시는 다 흔들리고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 과열 종목이 해제가 됐을 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전고점 뚫어내면서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구간대 75,400원대만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대에서 횡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은 좀 더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 75,400원대 지지 라인 버텨주는지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새로 출시한 오딘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흥행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더 기대되어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딘이 6월 29일 날 출시한 만큼 3분기 실적 좀 큰 폭의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실적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5월에 계속해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조금 카카오 게임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기가 동시에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또한 3% 이상 좀 강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준다면 꾸준히 양봉 그리면서 우상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주면서 수급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수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2거래일 음봉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이렇게 음봉 그림에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강세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가 반등 상승하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에 좀 더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좀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더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식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도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테마주 검색기도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제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소장님과 이제 저희 알파팀이 VI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VIP 가입을 하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VIP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수익이 날 때마다 매일 항상 게시를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VIP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회사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도 친절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실 때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